한돈이가 알려주는 힙한 돈 레시피 매콤달콤 한돈갈비찜 매콤달콤 한돈갈비찜을 만들기 위한 준비물 내가 알려줄게 한돈갈비 사과 양파 고구마 고추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설탕 요리당 들기름 필요해 우선 고기를 해줄 거야 부드럽게 사과와 양파를 갈아서 미리 준비해 핏기가 제거된 고기에서 갈아둔 사과와 양파를 넣어줘 양념장을 만들어 고추장, 다진마늘, 고춧가루, 설탕, 요리당, 들기름으로 고기 위에 볶고 섞어주면 돼 그러면 물들 거야 빨갛게 뚜껑을 덮고 센 불에서 10분 정도 팔팔 끓여 고구마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손질할 거야 둥글게 손질된 고구마를 넣고 중불에서 10분 더 끓고 기다리면 넌 먹게 될 거야 매콤달콤 한돈갈비찜